집에 내려갔더니 걸음걸이가 이렇게 그 예전처럼 이렇게 정상적으로 걷는 게 아니고 그 약간 앞으로 쏠릴 듯하게 이렇게 아하. 걸으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다리가 뻣뻣하게 해서 이렇게 자꾸 앞으로 이렇게 넘어지시려고 하는 그런 걸음걸이라서 좀 이상하다. 그래서 이제 검사를 받으셨는데 파킨슨병 초기라고 이렇게 진단이 나왔어요. 사실은 이제 아들된 입장에서의 걱정은 그 저희 할머님이 친할머니가 그 아버지와 거의 비슷한 병을 앓다가 돌아가셨었어요. 근데 그 할머니가 돌아가신 그 병 치료하시면서 돌아가신 기간이 한 3, 4년밖에 안 돼요. 아. 할머니가 그렇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되게 마음이 조급한 거예요. 저는 늘 엄마랑만 얘기를 했거든요. 네네네. 모든 얘기를 그리고 모든 애로사항과 모든 인생 얘기를 네네. 다 엄마랑만 얘기를 나눴어요. 아하. 아버지는 그냥 우리 집의 아버지, 그냥 가장. 이거였지 나의 인생의 대화 상대는 될 수가 없다. 와. 근데 아버지가 이제 10년을 나랑 같이 더 있을 수 있을까? 라는 생각에 마음이 되게 쫓기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제 역전이 된 거 있죠. 그러니까 뭐냐면 아버지한테 제가 화를 내요 이제. 제가 윽박 지르고 그 지난번에도 병원을 한번 모시고 가는데 아버지랑 단둘이 가는데 성주야 나 안 아파 괜찮아 그러시는데 아 제발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좀 하세요. 약 좀 좀 제대로 좀 드시고 아버지 제가 이제 막 그런 톤 있잖아요. 아버지 자꾸 이러시면 가족들이 다 힘들단 말이에요. 근데 아버지가 그냥 가만히 계신 거예요. 예전 같으면 뭐라고 하셨겠죠. 근데 지금은 가만히 그냥 제가 하는 얘기를 듣고만 계시고 딸들한테 그리고 저한테는 약간 좀 무서워하시는 것 같아요. 이제 저를. 근데 딸들한테 또 며느리한테는 전화를 하셔서 이렇게 사랑한다. 뭐 어떻게 지내니? 좀 내려오면 안 되겠니? 뭐 이런 얘기를 하신다. 그렇지 않으셨던 분이거든요. 그래서 이제 막 드는 생각이 이제 그런 거죠. 아 이대로 이대로 가시면 그러니까 제가 민국이하고 이렇게 생활을 해보니까 여행을 떠나보니까 그 여행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가 대화를 많이 하게 됐잖아요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버지도 어떨 때는 아들하고 대화를 하고 싶으셨을 때도 있었겠다. 근데 아들이 엄마하고만 사랑스럽게 지내니까 기회를 못 잡고 아들한테 하고 싶었던 얘기 아들과 같이 나누고 싶었던 대화를 못 하셨을 수도 있겠다. 막 그런 생각이 드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가 더 아프시기 전에 빨리 아버지하고 좀 지금의 나와 민국이의 관계처럼 이렇게 좀 좋아졌으면 좋겠다. 아버님하고 저기 성주야 어디가 한번 하세요. 그래서 근데 지금 이제 성주야 어디가 하기에는 아버지가 이제 아 그래요. 예, 몸이 좀 약해지셔가지고요. 네. 그래서 저희가 네. 한 통 편지가 왔어요. 제가 이제 편지 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저 아버님께서 우리 저 김성수 씨를 위해서 편지를 보내왔어요. 아 진짜요? 네네네. 직접. 내 사랑하는 아들 성주야, 너에게 이런 편지를 쓸 때가 다 오는구나. 하마터면 네가 이 세상에 못 태어날 수도 있었던 거 아니? 엄마가 너를 가졌을 때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지. 의사가 하는 말이 또 딸이라고 하더란다. 엄마가 너무 섭섭해서 덕천 집에 왔어. 나한테 하는 말이 또 딸인데 없애버리겠다고 하더라.
그때 아버지가 엄마에게 의사가 잘못 진단했다고 하면서 어젯밤에 내가 꿈에